님뭐할줄아는것도없고얼굴도못생겨가지고잘하는게뭐예요땅치라이얼굴은참고서도아까운개군소가점액질빠지기전에아스팔트에스사스사갈려버린것처럼요동치는것보다못생긴것같으니잘하는게뭐예요닥치라배는뚱뚱해가지고그배돼지오장육부안에군소대가리만들어가있는건데니가잘하는것이이래끼가이게아아닥치는대로해루질에서해물칼국수를먹어보자아무리생각해도오늘인트로는괴롭같네자알았습니다여러분해물칼국수를한번만들어서먹어볼건데오늘해루질동해바다아니서해바다에서도하지않습니다바로제주바다로가서한번제주바다닥치는대로해루질을한번해서먹어보도록하겠습니다그러려면지금바로비행기타고제주도로가야되는데혼자가기싫어같이날아가요렛츠고아맞다맞다맞다오늘그거안했다그거 Fuck you 제주도로닥친대로해루질에서칼국수를먹으러왔습니다자근데솔직히제가여러분들께제주도에대해서해루질할때많이보여드린적이없어요그래서오늘전문가분들을모셨습니다오늘의특별게스트분들바로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짜란자하허저팡허저팡자기소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저희는내셔널제주그래픽후후내셔널제주그래픽이라는제주도를알리는그런유튜브채널하시는분들인데가운데계신분은제주도현지인분이세요오늘저도대장님믿고가도록하겠습니니다오늘뭐잡으실수있으신가요오늘돌문어를잡아보겠습니다아알겠습니다혹시죄지셨나요 오늘기후가너무안좋아가지고요바람도너무많이불고심지어지금빗방울도내리고있습니다자근데저한테는대장님이계십니다 자그럼오늘닥친대로해루질에서칼국수를한번처먹어보도록하겠습니다 자그럼바로가시죠렛츠고어좋아요자여러분이제이갈고리가있는대로문어같은거를끄집어낼거고나머지는다그냥손으로쭈쭈해버리면됩니다그리고오늘최종목표는문어긴한데닥친대로다쳐잡으면됩니다피레미이렇게도여기조금다는데꺼져버려자여러분여기보시면이틈사이에동해안이랑마찬가지로성게레끼들이로나깔려있거든요얘들이지금한번붙어버려가지고이걸로이래사스킬레기야일로와이래기야자여기보시면은성게인데지금씨알이너무작고지금이시즌에는빨리빨리빨리일로빨리낙지요진짜로야여러분벌써낙지나왔습니니다벌써대박인데어도망가형님자여러분낙지바로한마리야이게바로제주돌낙지입니다야제주도에낙지가있네요형님사람들이잘모르는데제주돌낙지가있어요야역시대장님다릅니다 아니뭐시작한지지금1분됐습니다형님미운인지 잡았어요와대박이다와이렇게지금먹물쏘고난리나는데빠져나가려고아주안간힘을씁니다얘네같은경우는한번놓치면은평생놓치기때문에바로지금잡아우와이거빨판힘보세요롬마알레끼가빨판이개셉니다이낙지바로챙겨갈게요바로킵야이빨판이야얘힘진짜좋다와자여러분바로다른애들잡아볼게요자여러분이쪽에서아까나왔었거든요이쪽돌같은거뒤집어보면은애들이있을수있습니다헛대빵씨예돌을뒤집어야지뭐가붙어있나요저리끼같은경우는그냥있었어요그냥생판으로있어서바로호롱고에서쳐드시려고했죠 자여러분지금보시면물이너무일렁거려요지금바람이너무심해서목소리가들어가있는지도모르겠는데헛대빵님잠시만요네다리가긴것들은뭐예요아이게이제낙지라고헷갈릴수있는데거미불가살이라고이게록같은느낌입니다바로버릴게요이런거는가져가괜찮은데보면은여기이봐소라게다여러분여기위에올라와있는게지금보말처럼보이는데거의다소라게거든요버릴게요야돌이너무많아가지고다디벼볼수가없는데아까낙지는위에나와있던느낌이었거든요자여러분이런돌틈사이에애들이숨어있거든요잠시만여러분저거보말같은데저거는소라게느낌이아닌데소라게래끼네첫끝발이개끝발이라고아진짜처음에나오고안나온다자여러분이쪽에문어가많을수밖에없는데저기보시면은새우있거든요새우이녀석들이새우를먹고자라거든요분명히이런데지금숨어있을텐데지금제가눈에안보이는걸거예요와여러분여기보시면제가저번에먹었던거미불가사리가그냥박혀있습니니다이렇게와이게크네이거보세요그냥이렇게박혀있죠버릴게요어여기떨어졌네꺼져야진짜그냥이렇게하면문어같아요저기널려있네리치레기들뭔가이돌느낌좋은데여러분살포시열어제발와바닥보세요거미불가사리밭이구나여기어자여러분해삼잡았는데사이즈가그렇게크지않는데농축돼서그렇고길어지면은거의한제로추죠죄송해요자이렇게바로가져갈게요여러분잡으셨어요이야 야현지인스케일다릅니다낙지또한마리걷어올리셨어요아역시이야야아까랑사이즈비슷하네요이야자이렇게해가지고이러면낙지가해삼을끌고못뜨네이래끼낙지를잘보시네형님바로낙지랑킵할게요킵안나오겠죠형님안나와요안나와요리발군소네요 제주도군소와아니더무섭게생겼는데여러분저제주도군소를처음보거든요이야쉐이이거니킥바로꽂고싶다자여러분여기가이제보랏빛으로물들기시작할겁니다볼링공처럼꺼져라자여러분벌써낙지2마리해상1마리잡았습니다오늘이거리친해자로쩔겠는데
저기 다리 두 개가 보이는데 거미 불가사리인지 낙지인지 모르겠거든요. 낙지인가? 저 다리 보이시죠 여러분? 한번 가져볼게요. 어 리발 거미 불가사리네 개래끼야. 와 지금 여기는 분명히 문어래 개들이 많을 텐데 지금 여러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계속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올 때는 문어들이 민물을 싫어해서 안 나온다고 하거든요. 올해 전부 다 들쳐봐요. 씹 녹아다. 잠 여러분 저거 소라게인가? 잠 잡아볼게요. 네 소라게 보고 놀란 건 처음인데. 와 여러분 이 소라게 보시면 크기가 꽤 큽니다. 뚜껑이 너무 작아가지고 쉽게 꽉 찬 거 보이시죠? 이런 건 먹으면요 개맛 없어요. 바로 버려. 지금 여기 성게 씨알이 너무 크다. 잠깐만 일로 와봐. 잠깐만 일로 와봐. 잠시만 잠시 여기 한번 걸려줘. 안 걸려야 돼. 자, 여러분 요들 느낌 좋은데. 야 이거 무겁겠다. 자 제발 문어 한 마리만. 와 이거 오늘 문어가 없나? 지금 죄다 낙지만 보이고 문어는 지금 한 마리도 안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 와 진짜 거미 불가사리. 얘는 좀 커가지고요 물수제비래 이게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롯나 귀여운 불가사리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와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유해 불가사리 4개예요. 바로 별 물수제비. 아, 지금 이게 아니라 문으로 잡아야 되는데 잠시만. 이거 뭐야 망도 꺼져 이래 이게야. 차. 이거 보세요. 이거 집게가 없네. 뭐야 이거. 별 계략인데 너무 작죠. 집게도 없고. 나중에요 커서 보자. 뭐야 이거는. 자 여러분 별 불가사리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진짜 유해동물로 지정되어 있는 레게들거든요. 더 멀리 꺼져버려. 반대편 바다로 가. 자 여러분 지금 처음 보는 불가사리 잡았거든요. 이거는 진짜 난생 처음 보는데 꽃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진짜 특이하게 생겼네. 버릴게요 익사해라. 자 여러분 이쪽은 대충 어느 정도 봤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장소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님 수현님이 낙지 잡으면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바로 아까 말아서 호롱구이 해먹으려 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는 죄다 새우밭입니다. 보이시죠 지금 여기 새우 떠다니는 거. 여기 지금 싹 다 새우예요. 보이시죠. 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뜰채 있으면 그냥 바로 잡으면 돼. 근데 이건 너무 작으니까 그냥 다른 걸로 잡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다 살아라 들어가서. 이게 다 그거구나. 물소라구나.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해녀분들이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이렇게 다 지금 살려놓으신답니다. 이건 절대 건들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롯데입니다. 지금 한 마리가 이동 중에 탈출해가지고 한 마리밖에 없어요. 네, 그 형님 다섯 마리 잡으신다 했는데 그럼 지금 한 마리 잡은 건가요? 두 마리 잡은 건가요? 두 마리 잡은 건가요? 수현이가 아까 대장님 뒤에 아니에요 진짜 왜 그러세요? 초장도 없이 바로 호랑말 구해버렸구만. 자 여러분 대장님이 우럭을 갑자기 어디서 어디서 나셨어요 이거? 그냥 손으로 잡았습니다. 자 어디 뭐 수현씨 사오신 거 아니죠? 지금 여러분 맞바람 치고 이래가지고 시야가 지금 아예 안 보입니다. 이게 지금 팔을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장소 이동해서 이쪽에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형님 문어 아니고 낙지예요? 아 저기 있네. 어 근데 이거 빼내야 될 것 같은데. 우와 이야 드디어 헌담팡님이 제주도에서 저 미역도 가져왔어요. 어 좋네. 미역 문어 먹어요. 육수 끝났다.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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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다. 한 주먹만 먹는다고? 자 여기 넣어둘게요. 키 어 그래 육수 넣어야지. 발 밟고 있는 게 다 톳이야. 톳도 넣어 먹자 우리. 나 톳 좋아해. 그래서 저희 가게 톳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 가게 걸로 쓰는 걸로 하니까. 어 좋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낙지 두 마리 됐습니다. 와 근데 진짜 문어가 없다 오늘. 자 여러분 소라기 진짜 큰놈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동해안에서는 무조건 배 타야 볼 수 있는 사이즈거든요. 와 이거는 배 타야 돼요 형님. 아, 소라기 이런 거 해루질을 잡기 어려운데 소라기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제가 먹어봤었거든요. 넣어도 괜찮습니다. 오! 야하하하! 야하하하! 낙지예요? 아 또 낙지네. 와 아, 사이즈 크다. 야 여러분 낙지 킵! 와 이거 분소 버릴게. 먹을래? 우리 넣어 먹자. 와 여긴 진짜 거미 불가사리 밭이다. 너 먹을래? 거미 불가사리? 먹을래 낙지 일단. 아니야 미안해. 와 진짜 맛있게 먹으면 멘탈 다 나갈 것 같아. 유튜브 접을래. 채널 줄게. 자 여러분 지금 이쪽이 느낌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이쪽에서 그냥 계속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들 굉장히 느낌 좋거든요. 아 한 마리도 없네.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노래미 있거든요. 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이게 리발리게 꺼져. 펀쳐 먹어라. 이따 봤을 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거 해삼 내장 같은데. 오, 맛있겠다. 아니 아니야 이거는 해삼 똥 같은데. 원래 넣을 것 같거든 지금. 리발.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군부 겁나 큰 거 있거든요. 떼죠 제발 붙지 마. 자 이렇게 한번 얘네 붙어버리면은 너무 심하게 붙어서 원래 칼로 떼야 되는데 칼이 없으니까 이 도구를 한번 사용할게요. 자, 오! 이빨 갈고리 부러졌네? 아니야, 할 수 있어. 오케이! 팔이 다 날라갔다. 죽여서. 미안해. 자, 여러분, 이게 동해안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거북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따개비 같은 종류인데, 자,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거북이 손같이 생겨가지고 거북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 지금 뿔소라 형님이 잡아오셨는데 진짜 살아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금어기여가지고 이거는 잡으면 안 됩니다. 꺼져버려. 자 여러분 여기는 거북순 몇 개만 떼갈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섯 개 정도만 육수용으로 가져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장소 이동하자마자 바로 낚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있습니다. 아니야 돌 집었다. 아이고 이 돌 밑으로 들어왔네. 천천히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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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잡았어.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그 육지로 가져가. 그거 놓쳐가지고 떨어지면 끝이거든. 저게 한 마리만 더 잡으면 할당 나옵니다. 오마일 꼽사리로 하나 챙길게요. 얘 길다. 내 것처럼 개소리야. 이들 안에 있거든 지금. 손으로 잡은 게 나을 거야. 여기다 여기다. 여기로 다리 여기 나오거든. 대가리 보이지? 잡아. 잡아 뜯어. 잡아 뜯어. 잡아 뜯어.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얼마 안 돼서 지금 두 마리 잡았거든요. 좀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드디어 문어가 나왔습니다. 문어. 어 낙지인가? 아 낙지다 씨. 낙지야 낙지. 바로 이거는 뭐 호롱 구이 바로 해드세요 지금.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서 낙지 6마리랑 해삼 6마리라고 뭐야 버리자. 그리고 뭐 보말이랑 거북손이라고 이게 참 육수내기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들 지금 바로 다 들고 가서 칼국수로 해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대장님이 하시는 칼국수 집에 와가지고 새벽 4시인데 대장님이 오늘 칼국수를 해주실 겁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을 거예요. 오늘 잡은 낙순이. 자 일단 낙지 조사주고 이 소금에 한 번씩 버무려줘야 이제 겉에 이물질이나 점액질 같은 거 다 빼지는 네. 거죠. 그쵸. 형님 보통 낙지 드실 때 내장도 같이 드시나요? 먹을 때도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빼요. 아 이게 뻘낙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낙지. 돌낙지잖아요. 이거 산낙지로 먹을 수도 있어요. 먹죠. 저기 아기세요 여러분. 아니 지금 낙지가 6마리잖아요. 그러니까 인당 한 마리씩 먹고 한 마리를 삶아서 먹을까 아니면 산낙지로 먹을까요? 산낙지? 산낙지로요. 아 예 형님. 탕탕이 되나요? 네 탕탕이 됩니다. 어 낙지 탕탕이 반반 되네요. 반반? 포부가 큰 아기새네. 아 역시 조사조사 형님 혹시 조사조사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조사조사? 어느 낙순이의 끼를 산낙지로 할까요? 사이즈를 좀 작은 걸로 해야 되겠죠?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잡아온 보말인데 보말로 보말 칼국수랑 해물 칼국수를 할 거예요. 얘는 지금 보말이 아니고 소라기네. 네, 전복이 먹어요. 전복이 먹어요? 먹죠. 야 여기 형님 또 여기 칼국수집 이름이 보말 명가입니다. 보말을 갈아가지고 칼국수를 하는 집이거든요. 진짜 맛집이니까 여러분 꼭 와서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근데 제가 홍보 안 돼도 잘 되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맛있다는 겁니다. 아 보말 많이 잡았다. 군소가 아 군소 궁금해서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아 귀여워요. 네 군소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그리고 좀 닮은 그런 자 이 보말은 한번 삶아서 안에 걸 빼면 되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파이어 할 건데 사실 요런 불에 파이어 하는 거 제가 좀 무서워하거든요. 잠시만요 기다려보세요. 어 파이어! 자 여러분 아까 잡아온 보말을 삶아서 빼고 형님 가게에 있는 보말을 또 안에 더 추가로 넣어가지고 왜냐면 지금 입만 보이는 아기새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제가 많기 때문에 자 요걸 지금 갈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말을 갈겠습니다. 아우 보말 가는 거 처음 봐요. 진짜 아. 맛있게 아유 요리를 해주세요. 아우 야 우와 솔직히 토할 것 같습니다 형님. 이야 이렇게 넣어서 와 기가 막히겠다. 저 여러분 사실 보말을 갈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는 그냥 다 쳐넣어가지고 막 해먹었지. 아 이게 갈면 또 이게 맛의 풍미가 다르겠죠. 제가 또 여러분 칼국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속초 주변에 있는 맛집이다 하는 칼국수는 다 쳐먹었거든요. 아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원래 이거 요리 사장님이 안 하시죠? 아 예 직원분들이 하시죠? 저는 좀 끊은 지 꽤 됐어요. 아 근데 오늘 저희를 위해서 저 아기새 두 명을 위해서 두 분 혹시 그 형제신가요? 아 형제를 아 이거 진짜 실수 남매 근데 닮았다 소리 많이 듣죠. 제가 근데 머리가 길게 왔는데 초록색에 네, 네. 저도 아주머님이 저희 보더니 자매인가 봐. 원래 제가 옛날에 전부 다 이거 내장을 빼고 있는데 오늘은 내장 안 빼고 어차피 신선하기 때문에 바로 그쵸? 그냥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장도 뭐 먹어도 맛있죠? 그쵸? 자 일단 이 낙지들은 여기에 같이 하지 않고 따로 삶은 다음에 넣어줄게요. 맛을 좀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솔직히 방금 막 짓거린 건데 맞나요? 뭔 말인지 몰라. 남의 얘기 잘 안 들으시죠? 일단 대답. 아이고 저 낙지 얘기들 난리 났다.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헌덕방님 개인 채널에 네. 무작위로 잡아서 해먹어보자 네. 라는 컨텐츠 하실 때 네. 다 직접 하시잖아요. 혹시 남이 해서 처음이에요. 게다가 맛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해주시는 거는 진짜 처음이에요. 들으셨어요? 예. 대답해주세요. 예. 못 들으셨네. 이거 진짜 미쳤다.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이 육수는 헌덕방님이 직접 따신 거북손 있죠? 아. 그걸로 육수를 낸 걸로 지금 끓이는 거예요. 아 사실 거북손 그 다섯 마리 육수 별 차이 없죠? 그죠? 차라리 소금 한 소금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 이 토시 조금 기대가 되면서 굉장히 록 같아요. 토시나 로시나 비슷해. 근데 내가 먹어본 적이 없어. 비리죠 조금. 전혀 안 비려요. 자 여러분 지금 낙순이들은 아주 그냥 대가리 다 터져가지고 내장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내장을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일단 한번 먹어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밀 레시피들을 넣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미료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이거 조미료 누가 봐도
조미료 같긴 해요. 야, 당근, 매호박, 양파. 아, 되게 심플하네요. 야, 이 낙지 거의 다 익었다. 와, 지금 색깔 나오죠, 여러분? 제주도까지 오신 헌터빵이 직접 잡으신 낙지를. 아, 그래도 대장님이 더 많이 잡으셨죠? 아, 아니죠. 예, 맞습니다. 우와, 역시 데코레이션 빠질 수 없죠. 아, 이건 본말 추가인가요? 예. 아, 본말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여주는 거죠. 야, 이게 고등이죠? 네. 고등인데 이제 제주도 말로 보말이라고. 그렇죠. 아기 세 분들 빨리 세팅 부탁드려요. 이야. 혹시 얼마만에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솔직히 한 1년 정도. 와, 진짜요? 진짜 영광입니다. 바로 낙지 탕탕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 이것도. 와, 이게 개 조사조사인데? 예. 일단 대답하는 스타일이시죠? 예. 와, 여러분, 상낯이 미쳤습니다. 먹으려 봐라. 오, 야, 꺼져라, 꺼져. 야, 이 그릇이 진짜 식당에서 먹는 그런 느낌 나네요, 그쵸. 지금. 참기름을 뿌려. 야, 참기름. 깨를 찾고 계십니다. 그냥 나가버리기. 와. 이야. 라삭 사무라이, 라삭 사무라이. 토또 이거 그냥 초장 찍어 먹으면 되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칼국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우리 형님. 1년 만에 진짜 저희를 위해서 주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예. 솔직히 낙지 탕탕 처음 먹어봐요. 진짜요? 루핑이랑 이렇게 먹어봤는데. 아. 이것만은 처음 먹어봐요. 요거 바다에서 잡은 거 바로 원래 먹어도 돼요? 바로 먹어도 원래 바로 먹어요. 하나 먹어가지고 지금 6마리. 걸렸네. 이거 먼저 한번 드셔보실까요? 드셔보십시오. 먼저. 그 아. 손님이 먼저. 아니죠. 이 채널에서는 또 주인이고 저희가 손님인데. 하네. 자, 여러분, 여기 낙지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두렵나요? 아, 제가 비린 거 못 먹어요. 아~ 초장에 콕 찍어가지고 바로 처음에! 어때요? 대맛인데요? 어, 그래요. 빨리 먹어보세요. 드셔보세요. 대장님, 왜냐면 대장님이 엄청 고생했잖아요. 근데 방송에 나오면 안 돼요. 왜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그걸 걸었어. 구독자 1만명 되면은 얼굴 공개한다고 한 거야. 그건 무슨 이유가 있으셔야죠. 뭐 옛날에 괴롭히셨나요? 어, 존나 맛있어. 와, 여러분, 여기 낙지 근데 들어간 거 보세요, 진짜. 와. 소름 돋는 거 얘기해줄까요? 머리통 계속 숨 쉬어요. 예. 근데 입에 침이 고여요. 지금 내 채널 제주 그래픽 구독자 몇 명이요? 지금 거의 446명. 446명? 여러분, 대장님 얼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찌개인 걸 안 좋아합니다. 아, 좋아해요. 그러니까 잘 먹는데. 처음에!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와, 진짜 미쳤는데, 이거는? 제가 가면 안 봤는데, 좀 짤 수도 있으니까. 아까 가면 보셨잖아요. 대본 먹어야지. 아, 보말, 보말 먹어야지, 보말 먹어야지. 아유, 감사합니다. 어우. 저희 괜찮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와. 낙지를 좀. 이야. 잠깐, 아, 이 와중에 역시. 우리 대장님이 낙지를이라고 해. 아, 욕은 그대로 하시고. 존나 맛있어 하시고. 낙지를. 안 자르는데 저는 안 잘라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당신 빼고 다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출발! 와. 맨 제품 맞죠? 와, 너무 맛있어요, 진짜. 여러분, 진짜 이게 무슨 맛이냐면, 그냥 일반 흰색 칼국수의 그 면의 맛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고등의 향이 조금 나요. 고등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잘 어우러진다. 톳도 먹었어요? 아니, 근데 한 입씩 먹어봐요. 톳? 어, 처음이라면서요. 아, 이거 톳 진짜 저 톳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찾아보세요. 토할까봐 약간. 진짜 맛있어. 처음에! 하나도 안 비리죠? 오! 깔끔하죠? 오, 괜찮은데요? 여러분, 톳 진짜 맛있는데 너무 의외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아, 근데 아는 게 엄청 많던데? 왜 그러냐면 모르고 하면 법에 걸려가지고 락컹락컹 하기 싫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내 채널 제주그래픽 편집을 맡고 계신 분인데 오늘 저희 다 장화 신었는데 혼자 장화 안 신으시고 약간 인간대장을 저희가 베어그리스 되고 베어그리스 카메라맨 느낌으로 겨울 바닷물을 나이키 운동하시고 첨벙첨벙 들어가셨어요. 단호하기 좋을 것 같은데. 와, 아, 진짜 대단하시다. 와, 오늘 스카웃 합니다. 저희 양양 갈 거거든요. 네. 입술이 파르르 떨렸는데 왜 그러시죠? 습관이에요. 아, 오케이. 당황할 때 나오거든요. 저희 양양 같이 이제 촬영 갈 건데. 아, 예. 맛있는 것도 잡아먹고 해요. 아, 예, 예, 좋죠. 에라떼 내리면. 네. 왜 안 줄어요? 아니, 아니. 아니, 사실 나는 톡 갈색깔 좋아하는데. 넌 생으로 먹은 게 갈색깔 아니에요? 생이 갈색. 삶으면 초록색으로 돼. 결국 이게 먹을 수 있는 건데. 저 허니증 있어요. 근데 톡은 진짜 몸에 좋아. 피부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이건 진짜 좋은 거. 그래서 나는 아까 받아가서 놀란 게, 진짜 톡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내가 제주도에 살았더라면. 톡이 없어졌겠지. 만마를 먹고 싶다. 무슨 말을 먹어? 엄마라 먹어. 아, 현대방님도 많이 드셨어. 나 좋아해. 아, 이거 좋아. 근데 맛있다. 몸에 좋아. 혈액순 피부에도 좋고. 진짜. 진짜 피부 깨끗하다. 여드름 한 6개 빼고. 오, 파워가 좀 세다.
와 너무 맛있는데? 또 잡으러 가면 안 돼?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닥치는 대로 해루질을 해서 해물 칼국수를 한번 먹어봤는데 아 오늘 제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새 직원 얻어서 너무 좋고 살짝 보여주세요 얼굴 좀 자 그럼 다음에는 양양으로 오신 아이가 또 그때 한번 같이 찍어보도록 할 건데 왜 또 밥 먹어서 이러는 거야?